잡았으니까 웃고 있지. 잡기 전에는 웃음도 안 나오고. 아, 정비 그만두고 싶었어, 진짜. 야, 이게 진짜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걸.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오는 거야? 어? 자, 포르쉐 카이엔 차량. 이 차량은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이었냐면 헤드가스켓이 손상이 돼가지고 엔진을 탈거해서 헤드가스켓 수리를 하고 엔진을 올렸거든요. 그 후로 한 3만 킬로 정도 운행을 잘 하셨거든요. 어느 날 DPF 경보원이 들어와서 입고를 시키셨는데 DPF를 이제 신품 교체를 했어요. 터보에 유격이 좀 있어가지고 터보를 저희가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500km인가 운행을 하시고 빠박 하는 수리와 함께 돼지꼬리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터보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터보가 불량이 났나 보다, 또는 뭐 우리의 작업에 뭔가 미스가 있나 보다 해서 터보를 신품으로 다시 저희가 재교환을 해드리고 다시 출고를 했어요. 그 후로 700km 후에 또 고장이 났어요. 이제 신품 터보, 저희가 장착했던 터보인데 임펠러가 여기 다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다 갉았어. 터보 업체나 주변에 다른 업체들한테,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물어보니까 DPF 후단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도 테스트하기가 무서우니까 이제 원래 헌터보를 다시 달고 시운전을 했는데 바로 또 고장이 났어요. 혹시 오일라인이 문제가 있나, 아니면 온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모든 오일라인을 다 점검을 하고 엔진 컴퓨터도 점검해봤고 또 신품 터보를 다시 장착하고 온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시운전을 한 700km 정도를 운행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출고를 제가 했는데, 출고하고 그날 밤에 전화가 또 오셨어요. 사장님, 경고등이 또 들어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터보가 지금 총 3개를 말아먹었는데 이지알 신품으로 장착한 건데 다시 입고 됐을 때 이지알의 경고등이 들어와서 이지알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이지알에 뭐가 있었냐면 이지알을 들어올리는 순간 요런 쪼가리 하나가 땅바닥으로 톡 떨어졌어요.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인의 모양이에요. 분명히 배기 쪽 모양인데 이런 게 부서졌으면 배기가 분명히 깨져 있어야 되는데 배기가 너무 멀쩡한 거야 지금. 그리고 요거는 요 EGR 밸브에 요렇게 찡겨 있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EGR 밸브가 정상 작동이 안 되고, 근데 이런 쪼가리가 엔진에 어딜 봐도 이 쪼가리가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EGR만 탈거를 했었고 EGR 탈거했을 때 이게 나왔으니까 터보를 다시 뗐어요. 다시 지금 네 번째 탈거한 거죠. 그러니까 힘은 내가 써야 돼. 소리를 네가 내. 아니야, 웃기네. 옆에서 남들이 보면 네가 이러니까. 이번에 내가 새로 사온 건 뭐 있지? 아이, 각도 맞추기가 힘드네. 아, 주기는 좋아 봐이냐. 이 정도면 공구를 잘 활용하면 돼. 거지같이 만들어놨다. 아, 아파, 씨발. 아이고, 씨. 에이씨, 아파. 지금 네 번째 탈거한 거죠, 그러니까? 맞은 것 같지 않아? 아, 그치? 네. 지난번에도 온도 센서가 나갔거든? 근데 맞아서 나간 거구만. 다행히는 멀쩡하고. 자, 그러면 대망의 시간.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보통의 차량들은 배기 매니폴드가 주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통짜발이 주물이고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배기 압력이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중간에 배풀이 있을 것 같아서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어떨 것 같냐? 여기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완전 궁금하다. 긴장의 시간이다. 아, 여기 배풀이 있긴 있네. 와, 와,
와, 씨. 나왔어. 와. 와, 이런, 씨. 와, 이거. 와, 많이 두께졌다. 내 말이 맞지?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 밸브 있는 쪽이고, 이쪽이 반대편에서 오는 파이프야. 그러면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 와. 내가 진짜 울고 싶다잉. 야, 이거 그냥 조립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딱 이 자국이야, 맞아. 그치? 이 모양.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자, 이제 브리핑을 할 시간이지. 안쪽에 있는 금속 배풀이 깨지면서 이게 날아간 거예요. 이게 날아가면서 배기 쪽으로 날아가면서 임펠러를 때린 거예요. 이놈이 때린 거야. 그치? 터보를 지금 세 개를 말아보세요. 와, 와,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 제가 이 차를 정비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터보를 시운전 할 때마다 말아먹으니까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없나 봐요. 해외는 사례 찾아봐도 이 터보를 교환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 주변에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해봐도 전혀 다 왜 그러지? 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끝났다. 차주분한테 전화 드려야지. 이번에도 터보가 운이 좋았으니까 이게 지금 EGR 쪽으로 떨어진 거지. 내가 운전하면서 터보로 날아갔으면 또 터보 망가진 거야. 이 문제가 뭐냐면 EGR이니까 여기 잡았지 터보였으면 임펠러 맞고 또 떨어진 거야 밑으로. 바닥으로 또 떨어져서 없어진 거지. 얘는 올라왔다가 막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지. 터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배기라인이니까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겁나 얄밉네 생각해보니까. 별 경험을 다 한다 진짜.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건 밝혀졌잖아. 그동안 너무 분했다 야. 분한데 손해는 보고. 야, 오늘은 소주 한잔 먹어야겠다. 경기여야 돼, 그랬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아, 손해보면 돈이 얼마야? 아씨,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배기 메이플도 교환하고 제가 잘라서 한번 절단면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 안에 쇠가 하나 더 있어. 이 라인이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가게 해주고 내려오는 놈은 부딪히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게. 배기의 흐름을 좋게 하려고 철로 만든 건데 용접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이제 냉각수가 오랫동안 누수가 되고 냉각수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쇠가 삭었을 가능성도 있고 누가 알겠어 이거를 이런 상태일지를. 뭐 이게 터지거나 해야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꾸지 외관상 문제가 없으면 신경도 안 쓰지 뭐 이거. 아, 자동차 정비 너무 어려워.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하고 정비를 해야 되니 우리는 이게 경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무서운 게 많은 거지. 고장날 가능성도 너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한 60년쯤 정비를 하면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을까? 아휴, 제가 그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없게 하려고. 아, 이런 건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다른 데서 터보 몇 개 말아먹고 우리 매장 들어오면 나는 한 번에 딱 잡아줄 수 있는데 아, 내가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엔진을 탈거했을 때에도 배기 매니폴드 쪽 안쪽을 꼭 들여다봐서 크랙이 있는지 보고 크랙이 없다 그러면 몰라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필히 이거를 교환을 하고 조립하시라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은 했나? 자, 스톱. 그래서 요만큼만 빼자. 요 배기 매니폴드를 교환하려고 지금 엔진에 내렸거든요. 구조가 요렇게 해서 뽕긋이 올라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악셀을 훅 밟으면 쇳가루가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툭 맞고 다시 내려가는. 일단 배기 매니폴드 풀어볼게요. 아, 야골라. 기대의 순간이다. 결전의 순간. 짜라란. 와, 씨. 와, 얘도 다 떨어졌네. 야, 이거 절단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배를 따볼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놈 배 따려고 절단기도 샀어. 하도 분해서. 이 안에 얘가 배기가스 통로거든요. 이게 통로? 통로 요 부분이 깨져서 달아났어요. 이거 여기 보면 이미 크랙이 있었어요. 여기 이게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 크랙들이 다 보였거든요. 이거 이미 쪼개졌어. 주행을 더 하면 더 쪼개지겠지 이제. 이런 데가 여기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둥그스름하게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매니폴드 안에 이런 벽이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게 오래되면서 안에서 깨져서 달아난 거예요. 차주분께서 급가속을 하거나 고속주행을 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배압이 늘면서 쇠를 같이 막 끌어올리면서 터부 차저에 가서 날개한테 딱 맞고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일로 들어가고. 기가 찬다. 여기가 배기 매니폴드 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니까 여기부터 깨지나 보네. 그래서 여기에 크랙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요 자리. 반대 거 됐어? 네. 한번 볼까? 크랙이 없어.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줄까? 철판이 이중이에요. 이중. 안쪽 거 따로 바깥에 거 따로. 그래서 얘가 깨져도 바깥으로 배기가스가 누설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여기에 매연이 붙잖아. 그럼 엔진음이 깨진 사이로 이 안으로 들어갔었던 거야. 막히고 들어가고 막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엔진음이 커졌었나 봐. 차주분이 분명히 엔진음이 커졌다 그랬거든. 전보다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쪽으로만 흘러야 되거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거지. 야, 이게 진짜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걸.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오는 거야. 덕분에 좋은 경험은 했는데 두 달 가까이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 이것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정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시운전하면 터보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니까 시운전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하...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나 봐. 하나 안 망가졌어. 아씨, 악셀 한번 밟으면 300만 원이 날라가. 씨. 차주분이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 이상한 거 있으면 다 교환해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기다려 주셨으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이거 안 기다렸으면 어떻게 잡어. 이 차는 어쨌든 원인은 알았으니까 이제 매니폴드 교환하고 터보 뜯어놓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EGR 다시 조립해서 올리면 작업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매니폴드 조립하고 이제 헤드랜다 터보랑 올려가지고 작업 마무리하자고. 아휴, 이제 한 20만 문제 없이 타시겠지? 그치? 안에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프라즈마 절단기를 샀어. 저 뭐 터보 하나 값에 비하면 뭐 프라즈마 절단기야 뭐. 씨, 터보 세 개도 말아먹어야 돼.